국립과천과학관에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과학관으로 가시죠. 자, 여러분들, 곤충생태관, 국립과천과학관에, 곤충생태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 친구를 바로 선물해주러 왔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무려 10마리씩이나 지금 성장 짱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거의 성체급이 다 됐는데 아쉽게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석인데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있죠? 어린 친구들에게 큰 전시가 될 겁니다. 안녕. 아, 이거요? 광대놀이제예요. 어머, 이쁘다. 이쁘지? 와, 이쁘다. 그치, 이쁘지? 이거 여기다 전시할 거야. 왜요? 이거 우리나라 보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어디서 광대 노린재라는데 되게 이쁘긴 좋고. 신기하지? 신기하지? 어디에서 찾았어요? 어? 삼촌이 잡았지? 이거 봐봐, 신기하지? 우리나라 거다? 이런 거 봤어? 어. 신기하지? 봤어요. 어, 봤어? 네. 오. 네. 전시하라고. 네. 예, 기증하는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전시해주세요. 안 나와서 날개. 네, 날개 한 번 탈피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 거의 네.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기 회양목 조금씩 꺾어 주니까 잘 빨아 먹더라고요. 대면뚝이는 외장리만 먹잖아. 네. 이거 벼예요? 그 강아지. 아, 강아지 뿔이에요? 아, 여기 여기 있잖아. 아. 그럼 이제 과천과학관 오시면은 여기 제가 기증한 친구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와, 이쁘다. 아마 지금 급하게 제가 와가지고 아직 완벽하게 꾸며지진 않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회양목이나 먹이 이런 것들 다 식물 넣어줄 거라고 하십니다. 야하. 그리고 겸사겸사 제가 놀러 왔는데 지금 여기서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봉장 가면 보통 이런 복장을 입고 벌들을 컨트롤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야, 사람 되게 많다. 와, 저쪽에 꿀벌 진짜 많다. 여기 오시면은 우선은 오, 눈으로만 보세요. 오, 저도 몰랐던 것들인데 자, 여기에 이제 벌들의 이제 내부 기관, 장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 하인두선? 오, 침, 독주머니. 아, 독주머니가 저기 있었구나. 왁스, 부절, 대시선. 우선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리지만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한 번씩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서식하는 장수 말벌인데 우리나라 장수 말벌도 거의 사이즈가 이 정도 많아져. 와. 오, 독을 품은 벌, 벌에 쏘이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벌에 쏘이게 되면 통증과 동시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D0벌이라고 해서 이거 만져보는 벌인데요. 자, 숯벌인 것 같아요. 숯벌이라서 침이 없대요. 제가 한번 손을 넣어서 만져보겠습니다. 야, 야, 야. 아, 양말에서 발꼬랑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야,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벌침이 없어서 사람을 물거나 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만질 수 있도록 해놨네요. 오. 야, 아, 오, 야, 진짜 안 문다. 자, 오, 야. 오, 이거 뭐지? 스마트 비하이브 시스템? 여기에 뭐, 게이트 인 아웃. 아, 들어오고 나가고. 아, 우와,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설마 이건가? 저번에 봤던 거구나. 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네요. 역시 볼거리가 많아서 그러겠죠? 오, 야, 표본 진짜 클라스 오졌죠? 오호. 이게 무슨 거리예요? 서양 기업. 아,
나온다 나온다. 우리나라 중에 아닌데 왜? 강태형. 정말이다. 벌 전시하는데 올라갔다고 자. 이 탄, 이 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군총이기도 하고요. 우와, 우와, 2층 장난 아니다. 5층 뭐죠? 오, 이거는 육각형 벌집을 모양으로 만든 돔으로 만든 박물관 같은 그런 모형이고요. 도시 양봉 이야기. 도시 양봉 이야기. 자, 제가 다 보여드리면 좀 아쉽죠? 이건 꿀 피라미드네. 바로 이게 꽤 개꿀이죠, 여러분들. 꿀. 자,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구경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전시 같은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말총벌이래요, 여러분. 우와, 꼬리 보세요. 이 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역할을 하는 꼬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야하. 진짜 생물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우와, 얘 진짜 멋있게 생겼다. 우와, 진짜 멋있게 생겼네. 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저도 표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배벌이라고 굉장히 색깔이 이쁜 친구인데, 오, 여기 더 이쁜 친구가 있어요. 우와, 우와, 이 친구는 약간 매미 같은데, 진짜 실제 사이즈는 물리면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로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모양만 봐서 아는데요. 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타란툴라 몸에 산란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벌들, 기생벌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소초 있죠? 소초 벌꿀을 한번 콱 깨물어서 먹고 싶어요. 여기 보면 벌꿀 도서, 꿀벌 도서. 우와, 옛날 것도 있네. 야, 굉장히 볼 게 많네요. 야, 뭐야, 이거는. 이거는 언제 거야, 꿀벌 비누. 진짜 딱 육각형 모양. 진짜 이게 곤충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이 모양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이라서 이 모양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진짜 곤충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꿀벌의 집이에요.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슝 슝. 똑같네? 엄청 크게 보여. 엄마, 이거 두 개나 보여.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말벌의 독침이라는데 잘은 안 보여요. 이게 여기 동글동글한 부분이 이게 독침이 있는, 독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위에 부분이 바로 날카로운 독침 부분입니다. 이게 현미경의 디카의 한계예요, 여러분. 자, 보이시죠? 오케이, 오케이. 결론은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벌침, 말벌과 꿀벌들의 독침과 현미경으로 몸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처음 알았다. 시속 30km 속도로 난대요. 1초에 230번이나 날개짓을. 대박 사건. 자, 이건 퀴즈로 나중에 이벤트 상품 걸 때 퀴즈로 내야겠군요.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자, 육각형의 고무공. 뭐야, 이거. 아,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안정적으로 되는 게 바로 육각형. 자,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육각형이 비늘방울인데요. 굉장히 안정화된 구조를 뛰려면 육각형으로 뛴대요. 잘 보면 육각형이 굉장히 많네요. 자,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오늘 광대놀인제, 큰 광대놀인제 겸사겸사 우리 과천과학관에 기증을 하고 오늘 온 김에 기획전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 한 번씩 놀러 오셔가지고 즐거운 관람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시한
바로 큰 광대 노린재도 한 번씩 보시고 따봉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